친구 생일이어가지고요. 이런 드레스 페스티벌이 드레스 코드래요. 그래서 화장하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얼굴에 화장도 안 붙여놨는데. 나 너의 메이드 같아 지금. 에? 뭔 소리야? 그렇지 않아? 야 오늘 좀 너의 매니저를 해줄게. 네. 지쳐서 집으로 중간에 올 거지만. 제가 언니한테 알아서 치고 빠지려 했어. 저는 굉장히 기빨리는 사람이라서 안 돼요 오랫동안. 전 블링블링 귀여운 소녀예요. 저 완성됐어요. 이제 택시를 불러서 갈 거예요. Alright, let's go, girl. 저희 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탔는데. 제가 타지도 않았는데 문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타려는 순간에 갑자기 출발해가지고 지금 문에 다 부딪혀가지고 엄청 까졌거든요. 그래도 심하진 않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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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얼굴에 문을 세게 부딪혔는데 바로 병원 가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심하진 않아가지고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다 남겨놓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다행히 택시가 아니고 그 앱으로 부르는 거여가지고 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저 내려서 다시 한번 봐야겠어. 그니까 깜짝이야. 보험도 들어왔어요. 호주가 병원비 진짜 비싸잖아요. 여행자 그 보험을 꼭 드세요.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맞아. 어딜 가든. 아니 택시 타다가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어. 애기가 지금 당황해졌어요. 기사님 놀랍겠다. 기사도 제가 굉장히 어이없고 화났는데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거든요. 괜찮아 이런 대꾸하지 않았어. 배고프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기운 없어요. 밥부터 일단 먹어야겠어요. 밥부터 먹고 보고 움직여보고 하필이면 영상을 안 찍고 있었네요. 이렇게 끝나길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빨리 출발했으면 큰 도로였어. 또 창문이 열려 있어가지고 거기에 팔이 이렇게 있었잖아. 소름 끼쳐. 진짜 여기 문에 머리를 팡 이렇게 부딪히고 팔 타줬어. 위로해 주고 있어. 울어? 왜 그래? 미쳤나봐. 갑자기 눈물이 왈까. 왜 이럴까요? 아, 나 얘 처음으로 나 핥아줬어. 아 진짜로? 여기 이렇게 핥아줘서 다친데 이쪽인데. 강아지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런가 봐요. 아 근데 왜 이러는 거야? 아니 혀로 내 무릎을 핥는데 갑자기 막 뭉클해가지고. 네. 여러분 강아지는 사랑입니다. 아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왜 우울증이 치료된다고 그러네. 갑자기 이해됐어 진짜. 발도 이렇게 내 올리고 있는 건가? 안아주고 있어. 시타의 집에 왔는데 감동이 파괴될 만큼 지금 너무 좋아해서 지금 눈물이 뚝 그쳤어요. 저렇게 좋아하다니. I was kind of in a rush and I forgot a lot of things. 동네 개가 진짜 많아. 지금만 봐도 여기 한 마리 저기 한 마리. 올 때마다 펍 같은 데 가면 강아지 메뉴도 있고 우와 어. 강아지 메뉴가 있다니. 카페 가면 막 퍼프치노 있고 젊은 가족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이 길에 보이는 개만 3마리. 여기는 어느 시간대에 와도 이래? 항상 개들이 막 산책을 하고 있어. 여기서 시터일 하면 진짜 수요가 넘치겠는데? 그치? 괜찮아? 걸을 때 안 아파? 아프진 않아. 진짜 오늘 이 신발 신고 양말까지 신어가지고 그니까 너무 다행이에요. 조금만 빨리 달렸어도 완전 엎어질 뻔했어 진짜. 얼굴을 여기를 방 문으로 근데 언니 또 때렸어 스스로. 그리고 호주에서 저는 이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여 믿을만한 병원을 갈 수 있잖아. 다쳐도 이러고 다녀도 아무도 그러네. 전혀 관심이 없네요. 그냥 놀러 가는구나. 와 날씨 진짜 좋다. 오늘 진짜 뜨거워. 친구 앱으로 부른 거여가지고 우버에 사진 찍어가지고 지금 신고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버 사고 대처 이런 거 검색해봤는데 보통 차가 완전 찌그러지고 이런 거는 많이 나오는데 저처럼 그런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앱에 신고를 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결과를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왔어요.
주간마켓도 안 가보고 여기 근처에 나온 김에 가보려고 했어요. 3시 좀 넘은 시간이고 아침에 교통사고 난 다음부터 한 4시간 정도 지난 거죠. 근데 이제 막 슬슬 이런 데가 아파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다리. 제가 살면서 교통사고가 난 게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걸 확 알겠어. 이게 피곤한 거랑 다르게 여기가 이런 데가 상당히 되게 치명적인 뭔가에 맞아가지고 한동안은 계속 아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일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 내일이 약간 걱정되는 그런 아픔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혹시나 몰라가지고 병원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사건이 있었던 시간?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통증이 있었는지 이거를 시간별로 지금 적어놨거든요. 여기 아프기 시작했을 때 시간 적어놨고 다리 아팠을 때 시간 적어놨고 이런 식으로 싹싹 정리를 해놨어요. 엑셀에 딱 있어요. 사람 진짜 많고 친구들이 여기 물건 구경하기는 좋은데 물건이 되게 비싸다 그랬어요. 이런 치앙마이스러운 원피스 대박. 169불. 치앙마이에서 10,000원인데 여기서 169불. 근데 뭐 그럴만해요. 이런 데 있으니까. 근데 옷 같은 거는 진짜 살 거 없어요. 디자인도 되게 이런 느낌이고요. 약간 여성 감성이거든요. 여기 오니까 약간 동남아 야시장 같은 이런 분위기의 시장이네요. 지금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빨리 한 바퀴 돌고 가야겠어요. 내일이 나르다고 좋은데 제가 너무 피곤해요. 좀 나오니까 시드니 오페라하우스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친구랑 가족들이랑 노나봐요. 저 이제 집에 가야겠습니다. 오버가 네. 이제 병원을 갔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우버한테 얘기를 하면 네. 걔네가 이제 보험회사를 줘요. 지금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진짜 엄청 오래 대기해야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7시에 병원에 왔다가 지금 12시 반 됐고요. 혈압이 너무 높아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장이다. 긴장스레 신나게 아주 혼났어요. 243까지 막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긴박하게 소환돼서 피 뽑고 엑스레이 찍고 심전도 검사하고 그러고 혈압 낮아지면 이제 갈 수 있대요. 친구 없었으면 말기 못 알아들어가지고 멍 때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국인 간호사 있으시네. 맞아. 갑자기 어디선가 한국인 간호사분이 나타났어요. 남자. 그리고 우버 사고 난 거는 우버 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경찰서 가서 리포트를 쓰고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된대요. 서러워서 엉엉 운 나머지 눈이 부었다. 2시 10분 우버를 부르지. 다시 우버를 타야 되는 이 마음. 디디 고생하셨어요. 아유 죄송합니다. 생일을 이렇게 끝내게 해서 아니에요. 정말 죄송해요. 우버 새끼가 아주 그냥 어마무시한 생일을 선물해줬네. 네. 만약에 저 같은 사고가 있거나 우버 기사 전화번호가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전화번호를 받아야 되겠어요. 우버 거기 정보에 안 뜨고 알려달라고 해도 안 알려준대요. 이미 지나간 거는 그 자동차 번호판도 못 맞아. 보니까 제가 캡처를 해놨거든요. 맞아. 그래서 다행히 그거라도 있어서 우선 경찰서에 그거 리포트 쓸 수 있는데 전에는 다른 앱을 써봤어요. DD라는 앱. 무서워. 탈 때마다 이제 무서워. 이제 카메라를 꼭 켜고 있을 거야 탈 때마다. Hello. Hello. How are you? Good. How are you? I'm fine. 대량님들 절 걱정하셨죠? 괜찮아요. 1년 전 영상이니까 네,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끝내기에는 좀 아쉽잖아요. 꿀팁을 나눔해 줄 거예요. 이런 거는 어디서도 누가 말 안 해준다. 잘 들으세요. 잘 듣고 구독, 좋아요 누르세요. 첫 번째,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버 차량 번호랑 우버 기사 번호를 그 자리에서 받으세요. 차량 탑승 완료가 되면은 더 이상 기사님의 정보가 보이지도 않고 고객센터에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개인정보를 알려줄 수 없다고 말하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하라고
거라고 말하고 끝납니다. 두 번째, 사고 당시에 사진을 찍어서 우버앱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해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그래도 사건 신고는 남겨놓는 게 우리한테도 좋은 거니까. 세 번째, 만일 사고가 좀 심각하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경찰을 부르거나 같이 기사랑 병원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한테도 기사가 병원 갈 때 물어봤는데 제 경우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나중에 가겠다 하고 그냥 패스했거든요. 네 번째로는 절차는 경찰서에 가서 사건을 접수를 하면은 보험사로부터 연락이 와요. 호주의 경우에는 다인종 국가여서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을 때 한국어 통역을 부탁드리니까 바로 한국인 상담사분께서 다시 저한테 전화를 바로 주셨거든요. 그래서 무리 없이 통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 아 영어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제 경우에도 영어를 기본적인 영어는 할 수 있었는데 보험 관련 영어나 병원 용어나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또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국어 통역사를 부탁드리니까 바로 전화를 주셨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청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도 한국인 통역사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보통 큰 병원은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공식적으로는 간호사분이 통역을 해주지는 않지만 제 경우에는 그 병원에서 한국인 간호사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진료를 볼 때 말을 못 알아듣겠으면은 본인이 다른 간호사랑 바꿔서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주셨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한국인 분들이 아주 어디에도 많이 계시답니다. 다섯 번째는 보험사의 연락을 기다리는 동안 미리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세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병원은 호스피털 이렇게 검색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대형 병원이 나와. 그러면은 응급실에 가게 되는데 응급한 환자부터 진료를 봐주시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4시간을 기다렸는데 이게 밤을 새야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호스피털이라고 검색하지 마시고 메디컬 클리닉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동네에 있는 병원들이 나와요. 병원에 예약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셔야지 대기 없이 빠른 진료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갔을 때 소견서를 받으시고 비용은 제가 지불 먼저 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병원에서 보험사로 청구를 해서 보험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먼저 돈을 내고 나중에 한국 돌아왔을 때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근데 제 경우에는 호주 계좌가 또 따로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무리 없이 그냥 받았답니다. 한국 계좌로도 뭐 보내주겠죠 알아서. 그리고 알고 있으면 완전 이거 꿀팁인데요, 호주에서 만약에 세금을 납부 중인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워홀러나 기타 등등 그런 경우에 내가 사고를 당해서 일을 못 나갔어요. 그런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월급 명세서 이런 거를 보내면 내가 10일을 일을 못했다 너 때문에, 그러면 그 10일 동안도 보상을 다 보험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호주는 트라우마, 멘탈 케어 이런 것도 엄청 중요시 생각하는 나라여가지고 내가 진짜 이것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래서 정신과에서도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으면 그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해요. 제 경우에는 호주에 세금을 지금 납부하지 않는 경우여가지고 일을 못한 날짜만큼 돈을 돌려받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세금을 내고 있지만 약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궁금해가지고 호주 변호사님한테까지 제가 상담을 받았어요. 한국 변호사님이셨어요 또. 근데 그분께서도 받으려고 절차를 밟으면 받을 수는 있다 라고는 하셨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진행을 하지 않았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국에 여행자 보험이나 실비 보험이나 이렇게 들고 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앰뷸런스에 관해서는 보험 커버가 안 돼요. 호주 같은 경우나 뭐 다른 나라들도 많이 있는데 앰뷸런스는 보통 따로 금액이 붙는데 이게 진짜 비싸요. 한국은 무료잖아요. 근데 앰뷸런스 비용이 진짜 비싸다는 거. 그래서 웬만큼 주기 일보 직장이 아니면 앰뷸런스는 타면 안 되고 택시를 불러서 가든 알아서 가야 됩니다. 왜냐면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진짜 죽기 일보 직전이어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갔어요 병원에. 근데 5분도 안 되는 그 거리였는데 앰뷸런스 비용만 한 1000불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병원비 한 700불 이렇게 해서 150만원 이렇게 나온다. 한번 가면 그렇게 된다. 앰뷸런스 웬만하면 타지 마시라. 호주 같은 경우는 땅덩이가 진짜 넓잖아요. 그리고 오지도 많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만약에 큰 사고가 나서 지역 병원에서 치료가 불가한 경우에는 헬기로도 막 이송해야 돼요. 그러면은 뭐 1000만원 따위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앰뷸런스 탔을 때 음식 알러지였는데 한국에서는 있지도 않았던 그런 일들이 해외에서는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음식 알러지 그런 거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아끼려다가 진짜 큰돈 날리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으니까 제발 여행자 보험이나 유학생 보험 꼭 드세요. 현지에서 여행을 떠난 상태면은 여행자 보험이 가입이 원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유학생 보험이나 이런 보험 같은 경우는 현지에서도 가입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는 보험들이 있어요. 제 경우에 1년 가입했을 때 한 20만원이었거든요. 근데 20만원 아끼려다가 나중에 막 200만원 나와. 그러니까 꼭 가입을 합시다.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여행
여행 인프라가 좋지 않은 나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는 뭐 베트남이나 동남아들 있잖아요. 그런 국가들은 아무 동네 병원에 가시지 마시고요. 검색해서 정말 제일 좋은 병원, 국제병원 막 이런 거 검색해서 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한국에서는 제 별것도 아닌데 그 나라에서는 갑자기 감염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다리를 다섯 바늘을 꼬맸어요. 베트남에서. 근데 그걸로 감염이 돼가지고 입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영상을 예전에 만든 거가 있는데 이거 꼭 보시고, 그리고 그런 좋은 병원에 가도 의료기술이나 의료진들이 한국만큼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예요. 한국이 검색해보면은 전 세계에서 의료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해서는 아 이거 좀 심각한데? 싶으면은 뭐 칼로 쬐다, 꿰매야 되거나 뭔가 감염의 위험이 있다 그러면은 그냥 심하지 않더라도 한국에 오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큰일 날 수 있어요. 만만하게 봐선 안 돼요. 제가 그때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섯 바늘 꿰맨 그 다리를 보고 의사분들이 저한테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가지고 베트남이요 그때 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여기까지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이상 제가 한 10년 이상 동안 해외여행을 하면서 병원을 좀 군데군데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드리는 꿀팁이니까 제 말을 꼭 명심하시고 어디서나 안전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한국인들 많이 가는 나라라고 아 뭐 그냥 가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꼭꼭꼭 여행자 보험 드세요. 알겠죠? 그러면은 전 다음에 만날게요. 안녕.